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뜻에는 뭐가 있다? 뜻에는 에너지가 있다. 왜 뜻에는 에너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왜 뜻에는 에너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뭐를 바꿀 수 있으니까? 뜻은 내 팔을 바꿀 수 있으니까. 내 팔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내 팔라는 전기 에너지의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거는 전기 에너지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 속에 있는 힘을 영적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영적 에너지. 그래서 그 영적 에너지, 뜻 속에 있는 에너지가 뇌파를 변화시키면 그 뇌파는 신경을 타고 온 몸으로 퍼져나가는 뭐가 된다? 생체 전자파가 된다. 그래서 그 생체 전자파의 결이 문제다. 좋은 결이면 유전자를 좋게 회복시키고 나쁜 결이면 유전자를 꺼거나 유전자를 변질시킨다. 결국 유전자는 생체 전자파의 영향을 받고 생체 전자파는 뇌파의 영향을 받고 뇌파는 무엇에 지배된다? 뜻이 가진 힘, 곧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는다. 자, 이 뜻이라는 것은 뜻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좋은 뜻도 있고 나쁜 뜻도 있다. 좋은 뜻에 본질은 뭐예요? 진, 선, 미. 그 진, 선, 미를 다 합하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른다. 나쁜 뜻은 그 좋은 뜻의 반대다. 진,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요. 선의 반대는 악이요. 아름다움의 반대는 더러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나쁜 뜻, 좋은 뜻이 있는데 이 나쁜 뜻, 좋은 뜻, 좋은 뜻은 무엇이다? 우리가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진, 선, 미가 있고 이것을 합치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네. 그래서 사랑이란 것은 진실한 것이고 사랑은 선한 것이고 사랑은 아름다워야 된다. 사랑인데 별로 선하지 않고 아름답지도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건 어떤 사랑이 그래요? 사랑은 사랑인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아. 사랑한다 그랬었는데 속으로는 더러워 죽겠어. 아니고, 그건 어떤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조건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조건을 걸고 하는 사랑. 그래서 그거는 겉으로 보면 사랑인 것 같은데 결국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그러죠.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 아,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죠. 예. 진짜 사랑이 아니죠. 진짜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소위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해요. 이 무조건적 사랑의 다른 명칭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무조건적 사랑의 사랑을 다른 형태로 부르는 명칭. 예, 은혜입니다, 은혜. 예, 은혜라는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잘 해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조건,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은혜라는 말은 굉장히 귀한 말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자, 이런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뭐라 그래요?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 무조건적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은혜다. 이 말이죠. 은혜. 자, 여러분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암세포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떤 암세포인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 도리가 없어. 그런데 우리 T세포는 뭐예요? 그 암세포 쪽으로 가. 어떻게 갈까요? T세포가 어디에 암세포가 생겼다는 것을 알까요? 알 수가 없어. 그런데 누군가가 알아요. 자, 우리가 그 사진을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이게 암세포고, 이 T세포가 암세포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이거는 모르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T세포가 암세포로 몰려가서 지금 이 T세포 속에 있는 이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성하는 이 빨간색 유전자를 어떻게? 꺼져 있는 유전자를 착 켜줬어요. 이 유전자는 힘을 받아야 켜집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예, 네, 뜻에 반응한다. 그러면 나는 지금 쿨쿨 자고 있어. 아무것도 몰라. 근데 자고 있는 내 몸 안에 암세포가 생겼는데 이 T세포가 암세포로 몰려가고 그다음에 T세포 안에 입력된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 있던 것이 켜진다는 것은 누구의 무엇에 반응한 거예요? 누군가의
뜻에 반응한 거죠. 예. 그러면 그 누구란 게 누구냐? 누구냐 하면 내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누군가가 내 몸 속에 암세포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뭐예요? 아는 존재죠. 그렇죠? 그 존재는, 아, 지금 쿨쿨 차고 있는 상구에, 예, 그 췌장 저 끝머리에 암세포가 생겼구나. 그걸 알고, 예. T세포를 보내서 뜻에 반응하는 유전자에게 그 뜻을 보내서 켜져라.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암세포를 죽이려는 뜻 아닙니까? 응, 상구 몸에, 상구 췌장 끝머리에 생긴 암세포를 죽여야 돼.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게 켜진다, 이 말이야, 유전자가. 그러면 그 뜻은 뭡니까? 상구를 미워하는 뜻이요, 사랑하는 뜻이요? 사랑하는 뜻이지. 그래서 저 사진을 딱 보면, 아하, 누군가가 우리 각 사람을 뭐예요?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이 있으니까 내가 이때까지 암 환자가 안 되고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왔고,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면 날 수도 있다 할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 사랑은, 저런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인 줄을 어떻게 알아요? 김정은이가 살아있는 걸 보면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김정은이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그래도 그 김정은이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아직도 암 환자가 안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 은혜 때문이다. 김정은이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 그래도 김정은이라도, 예, 네, 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래서 분명히 우리 몸에 암세포가 저렇게 생겼을 때, T세포가 몰려가서 암세포를 죽이는 걸 보면, 분명히 우리는 뭐 속에서 살고 있구나? 네, 사랑 속에서 살고 있구나. 또는 그 사랑은 조건적이 아닌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곧 우리는 은혜 속에서 살고 있구나를 알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병에 걸리지 않고 생존해 있다는 것만 해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거를 깨달을 때 우리는, 이야, 참 감사하다. 그러면 저 무조건적 사랑, 저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응? 누구로부터 오느냐? 어디로부터 오느냐? 뭐 할 때 그 누군가가 우리 인간 이상으로, 그렇죠? 우리 인간 의사들은 아무리 전문가라도 환자를 딱 보고 어디에 무슨 암세포가 생겼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그 누군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어떤 존재는 내 몸에 암세포가 어디에 생겼을 때 어디에 무슨 암세포가 생긴 줄을 뭐예요? 아는 존재예요. 그렇다면 그 존재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존재고 사랑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아는 존재야.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를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다 안다? 뭐? 전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전능. 그러니까 우리는 전지전능한 어떤 존재, 사랑 속에서 살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누군가는 사랑이시고 어떤 분이다? 전지전능하신 존재다. 이거를 얘기해 주는 책이 무슨 책이요? 그 성경책이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그 다음에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 내 유전자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내 몸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고 전지전능한 거기다가 우리를 김정은이라도 뭐예요? 사랑하는. 그래서 김정은이 몸에 생기는 암세포까지도 저렇게 죽여주시는 그 누군가. 그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을 유지하고 암세포가 생길 때마다 죽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암 환자가 됐어도 그 암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여러분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여러분이 그 사랑을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뭐예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김정은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여러분은 아무리 나쁜 연놈들이라도 김정은이만큼 나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지금 암에 걸린 상태에서 그 사랑으로 그렇죠? 치유 기꺼이 치료 치유시켜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자,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이게 혈관입니다. 혈관.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자꾸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릴 텐데 이런 설명을 자꾸 해 드리는 이유는 첫째. 전지전능하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확실히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로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심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건 혈관입니다. 혈관, 혈관인데 여기 뭐 여기서부터는 혈관을 잘라놨음. 잘라가지고 이 혈관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잘랐습니다. 이게 다 잘린 면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혈관 벽이 잘라진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어떤 벽에 구멍이 있어요. 혈관에. 구멍이 있어, 틈새가 있어가지고, 이 혈관 안에 있던 백혈구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가요. 혈관 밖으로. 지금
얘들은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느라고 순서를 기다리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얘는 지금 나가고 있고 얘는 이미 나갔어요. 얘도 본래 이 혈관 안에 있다가 나갔어요. 왜 나갔냐? 왜 나갔냐? 왜 지금 혈관 안에 있던 백혈구들이 나가냐? 그 나가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나가냐 하면 이 혈관 바깥에 지금 이런 게 들어왔어요. 이게 뭐냐면 병균입니다. 병균인데 아주 흔해 빠진 병균이에요. 병균을 딱 보면 병균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를 보면 뭐처럼 생겼어요? 포도처럼 생겨, 포도알처럼 생겼죠. 그래서 포도상 그런다. 상자는 포도 같이 생겼다 해서 포도상 그래. 그리고 이게 동글동글한 공처럼 생겼다고 해서 포도 같이 생긴 공.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유식한 말로 하면 포도상 구균이라고. 공구자를 써서. 그래서 포도상 구균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 읽으면 제가 아주 김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걸 잘못 읽으면 포도상구균 이러지 마시라. 그럼 제가 아주 기분 나빠요. 포도상구균이 아니고 포도상구균. 자, 포도상 구균이 침투해 들어왔어요. 이렇게 포도상 구균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여러분 몸 어느 부위에 포도상 구균이 들어갔다. 그러면 그거 아시는 분 손들어봐요. 난 알 수 있다. 손들었다 하면 여러분 청량리 정신병원으로 갑니다. 청량리 아직도 정신병원 있나요?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청량리 정신병원이 있었는데, 네. 요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 옛날에는 청량리 그러면 정신병원이 제일 먼저 떠올랐던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어떤 병균이 어디에 들어왔다고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신다. 그렇게 그럼 아 상구 몸 여기에 포도상 구균이 들어왔구나 하는 거 하면 상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상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이거를 알고 저 포도상 구균이 들어왔으니 쟤들을 다 죽여버려야지. 그래야 상구가 병에 안 걸리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것들을 여기서 백혈구들을 내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제일 중심 여기서부터 뭐가 나갑니까? 예, 전파 신호가 나가요. 그렇죠? 신호가 나갑니다. 이 신호를 보내는 요 백혈구가 바로 T세포입니다. 그래서 T세포는 모든 다른 백혈구들, 모든 다른 여러 종류의 면역세포들의 가장 중추가 되는 그런 세포가 T세포입니다. 그래서 T세포가 딱 나가서 이 세포에게는 이 세포를 얘는 T세포고 이 세포는 B세포, A, B, C, D 할 때 B세포라고 해요. 이 B세포에게 신호를 보내가지고 이 B세포 안에 여기 유전자가 있거든요. 무슨 유전자가 있냐면 항체라는 것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항체. 그래서 항체를 생산하라. 그러면 이렇게 항체가 생산됩니다. 자, 이게 항체예요. 이게
우리 항체. 그 항체를 이 B세포가 항체를 생산하는데 이 항체는 뭐를 하느냐 하면 이 포도상 구균을 범인, 범죄인이라고 치면은 항체는 수갑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항체가 탁 생산이 돼가지고 여기 수갑을 탁탁 쳐. 그래서 이렇게 수갑이 딱 채워지면 이 수갑이 채워진 이 포도상 구균이면 이 백혈구가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탁 벌리고 지금 이 포도상 구균을 잡아먹고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림이고, 요거는 그림입니다. 사진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전자현미경으로 크게 확대해서, 이 백혈구가 이 수갑이 채워진 병균을 잡아먹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예. 네, 사진 보면 이렇게 되죠. 참 놀라워요. 자, 요게 이제 이 백혈구고, 요것들이 바로, 요거는 포도상 구균은 아닌, 요거는 동글동글 포도알처럼 생기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어떤 병균입니다. 하여튼. 이 병균들의 지금 수갑이 채워졌어. 수갑이 채워지니까 이 백혈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본래 정상으로는 백혈구 표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수갑이 채워진 병균이 가까이 오면 이 백혈구가 팔을 어떻게 쫙 뻗어요. 뻗어가지고 이 수갑이 채워진 백혈구 어떻게 탁 잡아요.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쫙 끌어당깁니다. 끌어당겨서 이제 자, 이 백혈구들은 지금 끌려온 겁니다. 이거는 금방 잡은 거고, 지금 요것들은 지금 중간쯤 끌려갔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사진을 찍어보니까,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단계가? 이렇게 돼요. 예, 네, 편에 가면 이 백혈구 표면이 어떻게 돼? 함정처럼 입을 벌려. 그래가지고, 이 병균들을 어떻게, 그걸 삼켜서 이 함정을 탁 닫아버리면, 백혈구들이, 이 병균들이 백혈구 안에서 다 죽어버려요. 참 잘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비정상적인 상태가 발생하면,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들의 몸 안에 이런 어떤 질병 상태가 발생되면 벌써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이미 다 뭐예요? 프로그램을 다 짜놨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프로그램까지. 그래서 병균을 깨끗이 처치해서 병에 안 걸리도록, 또는 병에 걸리더라도 이 병균을 다 처치해가지고 치유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암세포가 생겨도 그 암세포를 다 죽여서 치유될 수 있도록 이미 다 뭐예요? 프로그램을 짜놨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암에 걸릴 것도 이미 뭐예요? 예상을 하셨고, 그래서 암세포가 생겨서 암에 걸리게 되면 어떻게 치유하실까도 이미 뭐예요? 다 예상하고 그 치유 프로그램을 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 스타트라는 것은, 그런
전지전능하신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 짜놓은, 미리 짜놓은 프로그램대로 하나님이 치유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치유를 받자고 하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 프로그램이다. 자,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유전자, 그 프로그램은 어디에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유전자를 지금 작동을 시켜야 돼. 작동을 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필요해. 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뭐가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이지.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아,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만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나를 치유하시려는 뜻을 받게 되고 그 뜻은 결국 하나님이 미리 내 유전자에 입력해 두신 얘가 어떤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치유하겠다는 그 뜻대로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자 얘가 네 살짜리 고아입니다. 이락이에요. 이락. 집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손님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 그래서 한 30몇 명이 다 죽어버렸어. 그런데 얘는 마침 화장실에 갔다가 살아남았어. 그래서 고아원에 갔습니다. 잠을 자려니까 잠이 오게 안 오게. 왜 안 와요? 엄마가 보고 싶어. 엄마가 안아주면 잠이 푹 들었을 텐데. 근데 사람이 잠이 들려면 여러분 뇌 세포 안에서 잠을 재워주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멜라토닌이라고 불러요. 멜라토닌. 이 멜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이걸 파란색 유전자라고 합시다. 그 요 유전자가 켜져야 멜라토닌이 생산되고 멜라토닌이 생산돼야 잠이 와.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불면증이다라는 분은 이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이 유전자가 어떻게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꺼져 있는 사람. 자, 그 얘는 잠이 안 와. 그 못 자. 근데 얘 생각 속에 아주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어. 어떤 생각이 떠올랐냐? 엄마가 하도 보고 싶어서 그 교실에 있는 칠판에 있는 분필 쪼가리를 들고 나와서 고아원 바깥에 뭐 이라크는 그렇게 추운 나라가 아니니까. 예? 이 콘크리트 바닥에 누구를 그렸어요? 예, 엄마를 그렸어. 엄마를 탁 그리고 신발을 어떻게 엄마 옷 버리면 안 되니까 신발을 탁 벗어놓고 어디에 안겼어요? 엄마 품에 안겼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엄마 품에 안겼다 라고 생각했어.
나는 우리 엄마가 나를 품어주셨다라고 상상을 했어. 여러분, 어쩌냐게, 우리가 여러분, 그 간증을 들으실 때, 자꾸 뭐 하라 그랬어요? 내가 난 모습을 어떻게 상상하라. 그래서, 여기 우리 있는 우리 전문 아빠는 미국에 지금 어린 딸이 둘이 있는데, 박사님, 내년 여름에는 건강해진 모습으로 미국 공항에서 뭐예요? 우리 딸들을 만나서 탁 끌어안는 포옹하는, 어저께 또 포옹도 하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포옹하는 장면을 상상하고 산다. 그래서 이 상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아이들이, 어린 여자아이들이 옛날에 놀 때는, 요즘은 뭐 인형들이 굉장히 이쁜 인형들이 많아. 그 요즘 애들은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없어서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은 뭐 인형들도 뭐 실물보다 어떻게 더 이뻐.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이쁜 아기 인형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때는 어린 여자 아이들이 놀 때 이제 엄마가 아기를 뭐 안고 뭐 업고, 그 아기가 뭘 가지고 아기라고 상상을 한 거예요. 벽에 가지고 했다고. 자, 벽에를 벽에라고 생각할 때와 벽에를 우리 아기라고 생각했을 때 유전자의 반응이 다르죠. 벽에가 벽에라면 뭐예요? 유전자 안 켜죠. 그런데 애들이 우리 애기 엄마 젖 먹어 젖도 안 나오면서 그런 걸 뭐예요? 상상을 하면 재밌어 안 재밌어? 엔돌핀 유전자 켜져요. 그래서 모든 아름다운 것, 진실된 것, 선한 것은 여러분이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상상을 하시다. 특히 여러분이 낳는 모습 또는 여러분이 주무시기 직전, 잠들기 직전에도 한번 여러분 몸 속에서 하나님이 T세포들을 뭐예요? 보내고, 그래서 유전자를 켜주고, 이래서 암세포를 오늘 밤에도 죽여주시겠지. 이라고 상상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네. 죽는 거 상상하지 마세요. 이 암 환자들은 주로 죽는 거 상상하더라고. 뭐 어떤 여자들은 내가 죽고 나면 남편이 딴 여자하고 사는 거 상상하고. 그러면 그거 유전자 켜는 상상이요, 꺼는 상상이요? 유전자 끄는 상상.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상상을 자꾸 하면 여러분 참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이 이 투병하는 기간 동안은 적극적으로, 예? 네? 긍정적인 행복한 상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가장 좋은 상상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특히 내가 힘들수록 다 이 상상만 하면, 아, 그래, 내가 지금 힘들어도 그건 무슨 상상이요? 네? 네? 무슨 상상?
네. 그래서 천국이란 게 있어야 돼. 나는 천국에 가는 거지. 그렇죠? 그런 그래서 아무리 힘들더라도 내가 지금 내일 사형수가 되어서 내일 사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천국에 가 있을 것이야 라는 것을 상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 되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네. 나는 내일 사형 받으면 이제 죽어서 이제 흙대 버리는 거구나. 참 한심한 삶을 살았구나. 아무 무의미한 삶을 살았구나. 그렇게 끝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런 상상. 그거는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도, 상상만 해도 그거는 나의 유전자를 켜주는 좋은 상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실제라면 어떡할래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면. 그렇죠? 실제로 천국이 있어서 천국에 가. 그거는 상상 이상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 확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예, 네 살짜리 예로, 예에게 이런 생각을 할 수, 뭐예요? 있게 한 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얘가 이거를 만들어냈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또 여기를 보면, 이걸 보면 여러분이 좀, 이제 실감이 좀 나실 거예요. Science News라는 미국에서 매주 발간되는 그런 유명한 과학자들의 잡지입니다. 이 표지에 과학자들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면 이 표지에 보도가 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Changing, 변한다 말이야. 뭐가 변해? 성이 변해. Changing sex in 뭐 안에서 어디서 mid ocean 바다 한 가운데서 이 물고기들의 성이 변해. 놀랍죠? 성이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되게? 성을 결정해 주는 성 결정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물고기들이 유전자 U자도 몰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물고기는 수컷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물고기들 수컷이 암컷을 12마리에서 20마리씩 거느리고 댕겨요. 그러니까 저는 이 수컷을 보면 상당히 존경스러워요. 한 마리만 해도 버거울 텐데, 그렇죠? 20마리씩 탁. 그래서 과학자들이 요 한 식구, 수컷 한 마리에 암컷 20마리를 탁 이제 분리를 딱 시켜가지고, 이따가 거기서 수컷을 어떻게 떠서 내버려요. 그럼 암컷만 20마리 남아.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되면,
얘들은 번식을 할 수 없죠, 그렇죠? 번식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은 할 수 없다, 번식 못한다. 그리고 하나님 포기할까요? 그 스무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성결정 유전자가 바뀌어가지고 수컷이 돼버려요. 와, 그거는 전지전능하고 이 물고기들을 뭐요? 사랑하시는 분이 그 뜻으로 스무 마리의 암컷 중에 한 마리의 성결정 유전자를 어떻게 변화시켜서 수컷으로 만들어서 계속 번식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증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죽여줄 수 있는 그 사랑과 그 전지전능성이나 이 물고기를 사랑해서 수컷이 없어지면 암컷 한 마리를 선택해가지고 그 암컷 한 마리를 유전자를 변화시켜가지고 수컷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렇죠. 예. 그래서 물고기들도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하물며 사람이라면 얼마나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요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것은 그 사랑을 받아야 될 뭐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은 제외하시지 않고 예외 없이 그 은혜로 여러분 모든 사람의 몸속에 있는 암세포들을 죽여주셔서 여러분을 치유하고 싶으신 뜻이 하나님 마음속에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믿는다기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왜 여러분 뜻이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되더라? 믿음이 있어야 되더라. 그래서 믿음이란 말보다 신뢰라는 말이 좀 더 여러분 더 유익한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꺼이 예, 여러분 그런데 기꺼이 치유해 주시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의 과거가 얼마나 악하든 얼마나 어둡든 그것과는 전혀 뭐요 상관없이 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꾸 조건적으로 생각해요. 조건적으로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알고 보면 아주 나쁜 년인데 하나님이 나 같은 년도 사랑하실까라는 그것은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의심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전혀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전혀. 그래서 그래야 마음에 열리고 아하, 내가 아무리 나쁜 인간이라도 내 속에는 나쁜 생각들이 아무리 우글우글하더라도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아무리 많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자격이 없는 그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그 사랑을 주셔서 내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물고기들도 이렇게 하시는데
그렇죠. 물론 나도 치유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의 신뢰 대상은 하나님인데, 예.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박사님, 저는 교회라는 데를 한 번도 가본 일도 없는데, 그런 것이 조건이 될 수,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조건 있어, 없어? 조건 없다고요. 예.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는 이 나쁜 버릇이 있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스트레스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신뢰할 수 없죠.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뭐예요? 없어.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죠. 예. 그런, 하나님이 진짜 그런 조건적인 존재라면 신뢰라는 말, 믿음이란 말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 나는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쁜 놈들은 벌 주고 착한 사람들은 복 주고 하는 그런 조건적인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뭐예요?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누굴 믿는다는 말입니까? 나의 자격 있음을 믿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교만이라고 그래요. 잘났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다. 그거는 나 잘났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맞죠? 예.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나는 내가 내 속을 잘 알지. 봐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그런데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저분은 어떤 분이야? 은혜를 베푸시는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분이야, 세상에. 그렇다면 내가 아무리 자격이 없어도 나는 저분을 뭐예요? 신뢰할 수가 있다. 이것이, 예. 이래서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탁 가질 때, 이 생기라는 것은 결국은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일 때, 그렇게 돼야, 아하,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면, 나 같은 사람도 어떻게 사랑하실 테니까, 나도 낳을 수가 있구나라고 믿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제발, 여러분, 가만, 이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생기가 중요한데, 생기는 사랑이라, 진선미라. 근데 그걸 보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 주는 사랑이라. 그럼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것은 그건 하나님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 이렇게 턱 질문을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조건적이라고. 하나님,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조건적일지라도 누구만은 무조건적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은 완전히 무조건적이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생기를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그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 예. 어떤 때 보면 김정은이 같은 놈은 좀 사랑 안 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그런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김정은이를 암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아, 맞다. 그렇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실 수 있겠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내 유전자가, 꺼진 유전자가 켜질 수 있고, 그게 켜진다면 내 면역력이 더 강화될 수 있고, 면역력이 강화된다면 내 암도 나을 수 있겠구나. 네. 그래서 강아지 구충제 믿을 필요도 없고 오줌 믿을 필요도 없고 정말 내 유전자를 켜주시는 오직 하나의 힘, 생기, 그렇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치유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